안녕하십니까. 아수스 티백 HA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그 던전 앤 파이터 구동되는 영상을 올렸어요. 어떤 분이 그 리뷰 동영상을 좀 찍어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찍어서 올렸는데, 잘 돌아갔죠. 그 동영상 보시면.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설치하고 돌려봤더니 렉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잠깐 그 게임을 해서 그 렉을 발생되는 거를 확인하지 못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 한 30분 정도 이렇게 게임을 제가 해봤어요. 근데 이제 결과는 하는 도중에는 렉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돌아갈 수 있다는 건 다시 제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분이 또 다른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컴퓨터의 사양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느냐. 제가 올린 리뷰 동영상 중에 게임 최적화하는 동영상은 봤는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올리지는 않았는데 전원 그 옵션에서 이제 고성능으로 이렇게 올려서 그 게임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걸 이번에 리뷰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원 및 전원 설정 이렇게 들어가세요. 전원 눌러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추가 전원 설정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 균형 조정이라고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고성능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 나올 때부터 이제 고성능이라는 항목을 안 나오게끔 아수스에서 이제 이게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긴 나오지 않는데 이걸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약간 이제 레지스터를 좀 손을 보면 되는데, 제가 예전에 가르쳐 드렸죠. 윈도우 그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키들 리뷰 동영상 보시면 있는데 윈도우 키랑 R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실행이 뜨고 R, E, G, E, D, I, T 레지스터를 딱 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화면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시냐면, 일단은 HK 그 로컬 머신으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찾아 들어가세요. 그 다음 폴더를. 그 다음에 current control set 그 폴더를 여시고 거기에 컨트롤 폴더를 여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파워 폴더를 여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CS enable 이라는 항목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게 1로 되어 있을 거예요. 고성능 꺼내기 위해서는 이걸 0으로 바꿔주십시오. 확인을 하시고 전원에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동일하게 균형 조정만 떠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고성능 나오게 하려면은 다시 시작을 눌러주십시오. 껐다 켜지면은 이제 고성능이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렉이 나오신다고 하셨던 그 댓글자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윈도우 자체 버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쪽 그 프로그램 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나는 부분들 있으면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온이 되고 있고요. 예, 다시 전원에 가보시면 좀 화면이 달라졌죠? 이제 못 보던 항목들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고성능을 눌러주세요. 네, 적용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 점이 아까 레지스터를 바꿔놨잖아요. 이거를 다시 1로 바꿔놔야 돼요. 왜냐면은 이걸 0으로 계속 켜놓고 계시면은 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그냥 종료가 되어버려요. 다시 원래 잠깐 누르면은 잠깐 화면만 꺼졌다가 다시 누르면 다시 켜지잖아요. 근데 저렇게 놓으면 그냥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건 다시 1로 돌려놓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껐다 켜고 나서 이제 그 고성능을 다시 균형으로 바꿔서 쓰시면은 계속 이제 균형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성능을 다시 꺼내서 쓰고 싶다 하시면 아까 했던 그 일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른 부분들 궁금한 부분들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 부분 파악해서 영상 올릴 수 있으면 영상으로 올려서 말씀드리고 아니면은 댓글로 그 부분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